달하, 안녕하세요. 아프리카 왕달팽이를 키우는 달팽이 집사입니다. 요 친구들이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해서, 네, 한자리에 모였는데요. 이왕 모인 김에 지금 표정들을 지금 여러분 보세요. 얘네들 표정이 어떻습니까? 지금 도대체 맛있는 건 어디 있냐는 표정이지요. 네, 그래서 조금 달팽이들한테 맛있는 음식을, 네, 차려주려고 합니다. 네, 달팽이 레스토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네. 그러면은 첫 번째로 어떤 음식을 드릴까요? 네, 신선한 채소가 제일이겠죠. 신선하진 않네요. 그렇게 지금 냉장고에서 꺼내오긴 했는데, 네, 그래서 우리, 네, 샐러드 한번 이따 먼저, 네, 드시라고 또 집사가 샐러드를 이렇게 서빙을 해드립니다. 네, 샐러드예요. 네, 맛있게 드셔보세요. 이게 어저께 먹다 남은 샐러드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부위는 어제 다 드려서, 네, 좋아할 만한 건 없겠죠. 그만 앞으로 좀 나오시고, 네, 그만 나오시고 좀 여기서 맛있게 드셔보시고. 자, 네, 싱싱한 샐러드 먼저, 예, 에피타이저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어떻게 레스토랑 느낌이 좀 잘 나나요? 네, 그 다음에, 예, 그 다음 서빙해 드릴 음식은, 예, 돼지 호박이죠. 예, 애호박의 한 종류입니다. 돼지 호박 다음 코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, 호박을 이렇게, 예, 작게 잘랐어요. 어머, 근데 이미 샐러드를 너무 맛있게 먹네요. 오물오물오물, 네, 오물오물 먹는 이런 귀여운 모습 한번, 네, 감상을 해보시고요. 확대해서도 보여드릴게요. 우와, 잘 먹는다. 확대를 이렇게 훅. 자, 그 다음에, 어이구, 우리 친구들이 치커리를 생각보다, 좋아하네요. 치커리가 맛있구나. 예. 역시, 푸릇푸릇한 잎채소는 다 좋아하는 우리의, 예, 달팽이들 맛있게 먹고 있네요. 자,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요리인, 네, 잠시 후에 요것도 좀 드셔보세요. 네. 애호박 스틱. 호박 스틱 드리겠습니다. 여기도 있고요. 네, 호박 스틱. 네. 어유, 맛있게 잘 먹네. 자, 그리고요. 자, 오늘의 또, 예, 디저트로는 랩터민. 네, 랩터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랩터민은요, 거북이 사료인데 요것도 단백질하고 칼슘의 균형이 잘 맞기 때문에 우리 달팽이들한테 주면은 정말 잘 먹어요. 네. 어떤 달팽이는 요 랩터민이 이제 길쭉하잖아요. 스틱 모양으로 이렇게 길쭉하니까 배발로 꼭 잡고 먹더라고요. 그래서 랩터민도, 네, 이거는 먹고 후식으로 랩터민 드세요. 네. 우리 집 아이들이 이렇게 치커리를 잘 먹다니. 어저께 잔뜩 주니까 잘 안 먹어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, 예, 잠깐 짧게, 예, 오픈한 달팽이 레스토랑이었습니다. 네, 여러분들도 달팽이들한테 채소 위주로 좀 많이 주시는데 채소만 주셔가지고는 부족합니다. 네, 단백질, 칼슘. 칼슘 그 다음으로 많이 주셔야 돼요. 채소 한 절반 정도 양은 칼슘으로. 또 그 절반 정도 양은 또 이제 또, 예, 과일도 주셔도 되고요. 단백질도 함께 이렇게, 예, 균형 잡힌 식사, 예, 차려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달팽이 집사였습니다. 아이고, 말이 왜 이렇게 마지막일 거예요. 예, 여러분, 아무튼, 달바!